아니래요. 영이 없으면.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재료리라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라 산 것이라. 자, 여기 잘 들어오세요. 이게 11절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자고 영이 있나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중에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영으로 말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영생. 응? 우리를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뜻을 모르고 그냥 암송만 해도 안 되거든요. 뜻을 알고 암송하고 내가 말씀 체화가 돼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니라.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로 하시면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오죠. 멀리 미국에서 우리 지금 다니엘 선지로 우리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서 소병도야 네가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너 아무것도 모르지? 내가 다니엘 보내줄게. 김 다니엘 우리의 경제를 보내줄게. 그럼 나 종로 오가 나를 만나겠어. 응? 내가 만나자고 그랬어? 하나님 보내준 거야. 그래가지고 깨달았어. 깨달아가지고 오늘 오순절 성의를 하게 되는 거야. 응?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 하, 그리고 이 새 노래가 또 나왔잖아요. 이거를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에 섰는데 그 이마인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글자. 내가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수로 큰 여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한 자도 그 검은 곳 달리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랍 새 노래를 보니 이는 땅에서 구수가 보듯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 이거 아무도 몰라. 지금 전 세계에 우리뿐이 몰라요. 새 노래 나온 것이. 그리고 이 새 노래를 불러야 나중에 순리들은 다섯 자녀가 되어서 시집을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새 노래가 중요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새노래를 부르기 전에 나는 새벽마다 7시에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새노래를 부르는 거야. 네? 목자의 심정으로 한번 부르고 예, 한번 이 새노래를 불러볼게요. 목자의 심정.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장가시에 찔리셨도다. 영리의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아홉 마리 그보다 더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임원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날 따르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않죠. 또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를 하시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기들기도 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볼 자가 없느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너의 말한 모든 생각나게 하시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하니라. 내가 갔다가 온다 하는 말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살아가 있다면 내가 아버지의 감을 기뻐했으리라. 자, 우리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아버지께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비밀이요. 예? 이제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 이룰 때 오늘날 이룰 때 너희도 믿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다시 오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30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수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 그가 그 보고 들으고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사 인천느니라. 하나님 보내신 사람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할례를 주심이라. 할례를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주와 그가 내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자리에 계시지 않냐고.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신 자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오늘날 피조물이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천국 인도가는 사람 누가 있냐는 말씀이요. 예? 만민에게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신이라.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이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가슴에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을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너희 신 중에도 시편 80편 6절에 너희 신 중에도 말씀 받은 사람이 신이라 진주의 아들이라. 너희 신에도 어떤 사람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 즉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권을 새겨 만든 것과 역시가 아니라. 자, 이걸 알지 못하는 시대는 오늘날 지금까지는 뭐 알지 못했어. 나도 알지 못했어. 그러나 산마탄마 땅속에서 이루어진 반석의 새 에루살렘 반석의 진능 이제 알았어. 이제까지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의 허물지 아니었군요. 이제는 어디 살아 다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시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고리 심판을 작성하시고 이에 저를 죽자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 믿을 만 증거를 주셔. 이 증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새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이르는 다섯 천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때 등과 기름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이야.
정갈이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정갈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우리가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이게 새 노래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의 허물차이기 때문에 어제 사람 명하사 회개를 했을 때 이제는 핑계치 못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2014년 4월 28일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 다니엘서 2300주야 70일에 62일에 77일에 1290일 1335일의 비밀을 깨닫게 했단 말입니다. 네? 미국에서 아무리 5년 더 부르지도 안 받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가라. 고향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에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너 본토 아버지를 떠나 내 지시한 땅으로 가라. 미국 가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시 왔어. 그래가지고 종로병을 헤매다가 나를 만나게 됐어요. 너 종로에 가면은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같이 이 일을 좀 하라. 내가 월삭을 내가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오순절 성의를 하고 하다가 오순절 성의를 하다가 월삭을 지내고 있는데 이건 가짜이라 가짜. 진짜가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라 그 성경대로 제대로 하라. 그래서 가서 우리 김우리 형제가 와서 장로님 이거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월삭도 아비벌 초하루가 월삭이고 그게 실체고 월삭도 유대 달력으로 그게 정확한 달력이니까 우리 지킵시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걸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 장로님 세례 받았습니까? 우리는 장로교단에서 세례 받았다. 아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물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공주시 그 공주 선악마을 그 연못에 가서 내가 세례를 주시오.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아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나보고 세례를 주냐니? 이게 제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 뜻이다. 고전 9자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행함은 복음에 참여코 자면 나도 여기에 참여코 자매님 나를 세례를 주시오 하고 저하고 전영신 지사에 같이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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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침례. 네. 우리 장로교단은 이렇게 그냥 찍어서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데 자 오늘 오순절날 어찌 우리 전영선 집사님 오순절은 하나님 뜻입니다. 아, 예. 네. 뜻이 있어서 세례를 저 침례를 받았으니까 자 알지 못한 신 하나님의 허물죄 이제는 어디에 사랑을 명하는지 회개하시니 이제부터는 핑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페이스북에다 선포를 할 겁니다. 로마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배설물을 다 여기 있잖아요. 자기는 가말레 문화생이요 율법학자요 아주 대제사장한테 그 예수 믿는 제자들 다 잡으라고 해서 담에서 도상으로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거꾸로 가지고 회개를 시켰단 말이에요. 사오라 사오라 네가 네 가시채로 내 발뚤지 내가 얼마나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네 실용이야. 네가 핍박한 나 예수다. 예? 나 예수 잡으 예수 제자를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꼬꾸라진 거요. 그래가지고 그 근방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안수시켜가지고 회개시켰더니 그때부터 모든 지가 아는 지식을 배설물로 버리고 똥으로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이 새노래로 거듭나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야. 오늘날 이 새노래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여기에 다 핵심이 나와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여기에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내 사람이 먼저 내 안에 죄가 엎드렸다는 그 문턱에 엎드렸다는 것을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차 못해 강한 자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네?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의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 해방은 사하심을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실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 좋다든지 실과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 좋지 않다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하고 입으로 말함이라. 예?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을 쌓은 선에서 악한 걸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에 내 한 말로 의롭다를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이 말했어. 몇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한테, 선생이요, 우리에게 표적부적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표적부적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사흘을 큰 물 배에서 있은 같이 인자도 밤낮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거 삼낮삼밤 땅속에 요나 표적대로 이게 용한 세복음 이거 반석에 이거를 처음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문혁 다니엘 형제서 우리 선교사가 이걸 알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 허물자 이제는 어디 사람을 명하사 회개를 하였으니 이는 핑계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산상순으로 오순절날 성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우리 광고를 하려고 했어요. 광포로 선포로 한다마 세계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집이라. 우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성령이 너희의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너를 거룩하게 말씀과 기록 거룩하게 지어진단 말이야. 내가 그리고 우리 14만 4천이 앞으로 이 말씀으로 거룩하여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삼나 삼반 동안 모퉁이 되셨느니라.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늘 구할 초소에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에? 야, 이 말씀을 깨닫고 저는 이 생활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 지금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이루면 시온산을 이루는 거예요. 시온산, 네? 복락원, 신락원이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임하신다. 그게 바로 복락원에 시온산 성산에 14만 4천 새노래 부르는 곳이. 자, 우리가 알지 못한 신 하나님의 허물자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어디 사람을 명하사냐?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명하사 이제는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성회에 선포식을 합니다. 평화로 메는 줄로 성령 하나님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 하나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한 소문에 들리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단 말이지. 몸을 우리 개개인이 하나하나가 기초석을 삼아서 삼나삼 땅속에 반석교회 위에 하나하나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이 새일 재창조 역사를 이뤄낸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선한 일꾼들이 임받은 14만 4천 양육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장성 분량이 이르가 충만하게 이루어내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 되지 않냐고 사람의 개설과 간선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계 밀려 요동차게 오늘날 얼마나 이게 흙탕물로 이 복음이 이 영원한 이 세공을 몰라서 흙탕물이 돼가지고 생수 마실 수가 없어요. 생수 이 생수가 흘러나온 곳이 어디야? 이거 샘물에 부르는 곳이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요. 이곳에서 새 말씀으로 이제 다시 거듭나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거, 새 노래. 이 새 노래 다 있어요, 여기에. 자, 이제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예? 성령의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서 우리 예수 금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우리 10년이 이제 2011, 2021년부터 10년 동안 금년 안에 작년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월삭 때부터 시작을 해서 침례를 받고 지금 금년에 아비벌 정월 초하로 2025조년 그 캐키를 자르면서 월삭을 지키고 바로 보름날 유월절 성만찬식을 마치고 또 우리가 다음 날 큰 안식일 처음으로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지켰습니다. 큰 안식일 그날 지키고 이제 7일 동안 무교를 지나서 계수해서 49일째 후에 바로 다음 날 오늘이요. 오순절 성의로 모였습니다. 자, 우리 새 노래로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정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요. 장성한 분량 온 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보세. 예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고 그센 신앙 확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의 주님 닮은 대장부대자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이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토 우리 영육 뿌리 한 마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재림에 대해서는 노나의 표적대로 우리 가사를 우리 김다니엘 우리 형사님이 지었습니다. 그 위에는 제가 암송 구절을 딱 해놨습니다. 이것도 암송을 다 저는 다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매주 첫날과 셋째 날을 지금 여러 작전 하면서 암송을 하면서 저 시청 앞 광장, 저 중앙청, 또 저 천재단 독수국으로 한 바퀴를 한 시간 걸려. 그것도 종로 오가도 하면서 매주 3일째 하고 매일 새벽마다 세마 일고삼 매일 새벽부터 이슬 편지를 써서 좀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새 노래로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새 노래를 부르고 암송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서 비밀은 우리 김우혁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또 멘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비둘기가 네 마리가 왔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멘. 어때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멘. 믿으시나요? 네. 예,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라고 믿으십니까? 네. 예,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까 장로님이 밖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해서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장로님 여기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네 마리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2013년도 1월 23일 날 제가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만 3년이 되던 날에 만 3년이면 몇 월 며칠이에요? 2013년부터 14, 15, 16. 2016년 1월 23일 날 딱 만 3년이 되는데 마음이 좀 허탈감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시골에서 혼자 겨울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오는데 1월 23일 날 이 미국 동쪽에 엄청나게 눈 폭풍이 온대요. 근데 눈 폭풍이 올 때마다 그 폭풍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근데 그 폭풍 이름이 뭐였을까요? 요나. 예, 폭풍의 이름이 요나였어요. 그래서 1월 23일부터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눈이 이만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 도시에 사는 그 시장이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최소한 72시간 동안은 집안에서 꼼짝 말고 계십시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눈을 치는데 실제로 3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혼자서 요나의 표적을 열심히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를 않으니까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만 3년이 되는 딱 그날 요나라고 하는 눈폭풍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의 시계가 계속 지금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원의 300명을 뽑을 때 몇 명이 왔었죠? 전부 다? 맨 처음에? 3만 2천 명? 예, 3만 2천 명이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 300명을 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들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오늘이 오순절인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오순절 때는 원래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죠? 오순절 때는 뭐를 드리죠? 하나님께? 떡 두 덩이. 예. 우리가 떡에다가 이 누룩을 섞어가지고 떡을 두 덩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을 부르신다고 했는데, 아, 우리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또 저녁에 기도하실 때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이 전능자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전능자의 형상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아멘. 자, 우리의 가치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우리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먹일 때 보통은 그 사람의 지식, 또 그 사람의 능력, 그것으로 가치를 먹이는데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전능자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전능자께서 나를 영원토록 그분의 동반자로 맞이하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보면 우리는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무명한 자들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신성에 충만한 것이 예수님께 임하실 때 비둘기 모양이 이렇게 내려와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많은 아기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표가 뭐였죠? 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이 재림이 가까워 올 때는 어떠한 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는 인자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안식일교회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마음을 추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직한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이러한 끈들 때문에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존자의 지혜를 갖고 주신 표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전능자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신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전능자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분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이 온 만물입니다. 근데 아까 장로님께서 읽으신 대로 이 전능자께서는 이 만물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능자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들과 영원히 동반자를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소수의 모임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냐. 자, 우리 지금 여기 모인 네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바깥에서 기다리는 형제들과 모친에게 저 사람들은 나의 형제도 아니고 나의 모친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 부분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지낸다면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경고하는 놀라운 이 경고의 기별을 주셨는데 이 경고의 기별의 핵심에는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 비둘기의 표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와 같이. 예, 밝아지죠. 그래서 우리 아가서,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인데 사랑의 노래에 보면 왕께서 그 사랑하는 여인한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구나, 너의 목소리도 비둘기와 같구나, 너의 모습이 비둘기와 같구나 라고 노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순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비둘기와 같은 한 가족으로 저희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각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한 마음을 굳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앞으로 전에도 없었던 전쟁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환란,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좁다라는 뜻이에요. 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7년 동안에 대환란을 통과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이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알아야 그 길을 우리가 다 밟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알고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끝에 가서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수 있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심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네, 새 노래 부르. 예, 우리 여기 새 노래 오른쪽에 있는 노래 다 아시죠? 네. 예,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암송 다 해야 돼. 예? 암송 다. 성경 해야 구절? 네. 아니. 새 노래? 네. 예, 새 노래 암송해야죠. 자, 우리 부르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산만 산밤을 땅 속에서 지내신 후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오리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마다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상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1030년도 보름날 끝날 4월달 17일날 오후 3시에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지내신 주님 큰 안식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날 엄청난 귀한 축복을 받고 엄청난 큰 세일을 하는 우리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 정말로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이 세일 재창조 역사 속에 택하심을 받고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빛의 사절처럼 우리는 앞으로 나갑시다. 아멘. 그런 다음에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의 빛 비춰라. 질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질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질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선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오순절 성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둘기까지 보내주시가지고 그러게요 예. 너무나 예. 은혜스럽지요 예. 아, 우리 뜻이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게 됐어요 예.